천수천왕 간센보살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기 간센보살님의 파워가 좋아. 여기는 여기 칠성각이죠. 나님이 너무 있잖아. 정스럽게 생기셔가지고 진짜. 어. 소 가는 도량이지. 그래도 간센 천수천왕. 나님이 이끌어 주셨구나. 네, 그래서 여기는 옛날에 아기들 왜 문 닫는 사람들 오면은 저기 그 기도 나한 기도 하면은 그 저기 아기가 사람 많아 얘가. 그래. 그게 힘이 있어가지고 많이. 나 옆에서 막 나방기도 같이 많이 했지 뭐. 그래. 어. 양진암. 아, 우리 도반에 출간 본사인데 내가 당연히 소개해야지. 육하당입니다. 여기는 육하당. 아니 나는 녹차 먹고 싶은데 녹차가 먹고 싶어. 선물하면은 옷 선물하면은 절 해야 되는데 아니 이쁜 걸 주시면 어떡해요? 아 소개 안 된대? 안 들어? 그래야지 정상적인 게 정상 같은. 괜찮아. 소매 뭐 그 정도는 돼야 돼. 아 진짜 좋다. 이거 그지? 안 먹어도 될 뻔했다. 여기 비싸게 물어야 되잖아. 수자들은 자꾸 얼굴이 드러나. 수자들은 비싸게 물잖아. 그게 비싼 게 아니야. 그게 비싼 게 아니야. 그냥 문명으로 흔적 없이 가는 거야. 그래. 벌써 뭐 아까 부엌에서 찍었더구만. 뭐? 많은 수자님들을 위해서 또 공양하고자 하는 원력이 있는 사람들이 또 뭉치는 거고 그 저분들이 좀 활성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 막 90명, 100명이라도 지금은 미미하지만 저게 커지면은 여기서 이제 차 한잔 마시고요. 이제 선원수자에 그 공양하시는 분들 이제 또 만나러 가야 됩니다. 성길 오시느라고 힘드셨지요? 네. 우리 성주 손님. 여기 있네. 아, 오셨네. 예, 성주 씨 모셨다. 예. 이따가 저희가 반야신경하고 바닷물을 먼저 보겠습니다. 장법할 때 모시는 거예요. 응? 그렇죠. 저기 뭐야, 반야신경하고 못 다친 사람 있습니까? 이정도 천사님이요. 아 맞다 맞다. 예 그렇다. 박사님 올려. 박사님 올려. 박사님 올려. 아 왜냐면 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좋은 놈들을 가고 싶게 나오고 싶어요? 한 사람 안 꺼내고 90명이 다 왔어. 아니 그게 아니고 뭐 60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사님 오셨어요? 네. 이제 오셨네요 지금. 저희 여기서 공양하고 차 마시고요. 잘했어. 네. 우리 그리가 오늘 일정이 순조롭게 해서. 아유, 부처님 뜻입니다. 네. 3시에 온다 했는데 일찍 오셨어요. 저기가 많이 잘 풀려가지고. 좀 아유, 예, 비도 안 오고 하니까. 예, 이분이 저 법사님입니다. 아, 조계종 법사. 아, 네. 비 안 오게 해주셔가지고 지가 아,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뭐 어떻게 시간이 됐을까? 써? 유튜브에도 들어갔었어요. 저는 유튜브 한번 올라온 것 같더라, 유튜브에. 저 말고. 아,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안 나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스님은 저도 좀 그립니다. 일관 스님을 저기 만나는 순간 스타가 되는 거라 저 피해야 돼. 스타인데. 아, 저 피해야 돼. 얼른 이거 가사 있고. 네, 자리 앉아 주십시오. 예. 잠시 입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탁순에 맡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려고. 아, 지들끼리 여기. 아, 여기 산 거요. 예. 예, 좋으시죠. 예, 아유, 잘 하게 하시. 왜 순주님 이름 있어가지고 지가 그래서. 앉으십시오. 같이 아까 인사 받았으니까 앉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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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십시오. 네, 저는 좀 특이한 직업을 갖고 있는 농부성녀 순주입니다. 하동에서 이제 출가는 20살 출가했고요. 선방도 다니고 강원도 하고 대학도 다니다가 어느 날 문득 제가 우리 일자 산업 그 농업 문제, 식량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요. 하동에 들어가서 농사 지은 지 13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회장님하고 이종배 거사님하고 인연이 있어서 이제 오늘 막 오게 됐고요. 네, 우리 지금 현재 선방의 스님들을 위해서 후원해 준다는 그 마음이 정말 따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육바라밀은 보살이 실천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길입니다. 여섯 가지 바라밀, 깨달음에 가는 길인데 그 첫 번째가 보시바라밀이죠. 보시. 남한테 베푸는 건데 그 세 가지 베품이 뭐냐는 거예요. 뭐. 무엇을 세 가지를 하느냐. 다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첫 번째, 재보시. 그러니까 남한테 먹을 거나 입을 거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는 것. 그것이 재보시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보시가 뭐냐. 복보시예요. 부처님의 법이나 스님들의 법문들을 남한테 전달해서 그 사람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복보시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보시가 무해보시다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가 한 예로서 홍수가 났어. 근데 내가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빠져나오니까 너무나 두려워, 무서워. 근데 그 무해보시를 해내는 사람들이 로프를 가지고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는 119 구급대 같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것이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건져주는 게 무해보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것은 무슨 보시냐면 재보시입니다. 재물. 재물을 내가 주는 거. 근데 내가 나의 재물을 남한테 주는 것이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 내 주머니 채우고 싶고, 내게 부르고 싶고, 내 자식 챙기고 싶지. 내가 누구한테 왜 줘? 그 5천원짜리 한 장도 내게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살은 능히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것이 재보시 중에서 말입니다. 어떻게 재보시가 무조건 주면 좋느냐? 또 그렇지 않아요. 삼륜이 청정해야 된다 그래서 삼륜이냐? 자, 주는 사람이 청정해야 돼요. 그렇지. 그 다음에 수자가 청정해야 돼. 받는 사람 마음 깨끗해야 돼. 청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심을 주고 받는 물건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둑질했어 내가. 원래 어디 가가지고 담채 넘어가갖고 내가 스님들한테 공양을 하고 싶은데 내가 담을 넘어가가지고 돈을 훔쳐왔어. 훔쳐와가지고 그 스님들한테 내가 보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서 스님들이 공양을 한 공부는 안 되겠어. 왜? 깨끗하지 않은 재물이니까. 그 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개처럼 벌어서 짐승처럼, 정승처럼 써라 그래. 무슨 왜 안 되냐면은 인간법에 바로 걸려버려. 그래서 내가 남한테 사기쳐가지고 말이야. 1억을 사기쳐서 그 돈으로 내가 스님들한테 공양하는 스님들한테 그걸 보시라 했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삼륜청정에 바로 걸렸어. 그것은 안 된다. 내가 깨끗하게 보는 정제, 깨끗한 재물로서 공부하는 수행자한테 주고 공부하는 수행자도 음탐하고 다른 생각을 품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 물건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주고받는 것이 깨끗했을 때 자, 주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치 뭐가 가냐면 맷돌이 있어요. 맷돌의 말이라 여기 있는 수행자들이 맷돌이요. 그리고 당신들은 칼이야. 그럼 시주를 하는 사람들 맷돌에다 칼을 갈리면 어떻게 돼? 맷돌은 달아 없어지고 칼은 예리해져. 그래서 시주 공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영리하면서 지혜로워지고 받아먹는 놈들은 예?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타락한다. 떨어져서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나중에 지금은 달고 맛있어요. 그 공양이. 예? 그래서 막 받으면 기분 좋아. 근데 어때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선방에 하고 나서 이렇게 내 자신을 관찰해 보니까 아 내가 너무나 받기만 했구나.
나도 이제는 조금 주면서 가야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법당을 거의 이제 안 했죠. 농사 지으면서 농사 짓는 물건들을 나한테 시주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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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제서 그동안에 타락했던 내 복성이 되살아나더라. 그랬어. 공부하는 수행자들 안 싫어한다고 으르렁짝거리면서 어깨 축지 힘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는 보살은 능히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하지만 내가 좋았다는 생각조차도 사라지는 그 상태 최고의 그게 보시의 행위예요. 해놓고 야 내가 말이야 우리 양재랑 가가지고 재보시하고 왔어. 아유 막 자랑합니다. 그거는 이제 없어요. 안 하면 못하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좋은 일을 했을 때는 묻어두는 거예요. 묻어두면 이렇게 나중에 보물이 됩니다. 근데 헤쳐가지고 자랑질하면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저는 사실 굉장히 바쁜 형편인데 여기를 왔습니다. 왜 여기를 왔냐면은 나 당신들한테 좀 얻어먹으려고 온 거 아닙니다.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얻어먹을 마음도 없고 내가 왜 왔냐면은 수자애들 공부하는 스님들한테 아주 작은 거지만 모이면 굉장히 커져요. 그 덩어리가 커지니까 그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너무 순수해서 그 마음에 내가 조금 같이 마음을 보태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또 어찌어찌 하다가 힘이 들어서 그래 내가 불평불만을 좀 털어놓고 싶은데 대상이 없더라고요. 강아지한테 풀어도 안 풀리고 또 새들하고 싸워도 안 풀려가지고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열어서 유튜브에다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의 시청자들이 또 생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올리면 보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어요. 어쩌다 보니까 한 이틀 전에 광고도 달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구글에서의 정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예. 자랑은 아닌데요. 왜냐면 제가 뭐 스무 살에 뭐 저 아버지 돌아가시고 막 얼떨결에 출가해가지고 뭐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출가했는데 승려가 돼서 대학을 들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변변한 직장하면 못 다녀봤고 뭐 제대로 된 돈벌이 못 해봤는데 아 구글에서 딱 취직을 하고 나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게 무슨 뭐 한 달에 뭐 만 원이 되든 이만 원이 되든 갈수록 많아질 거니까 저는 평생 직장을 이미 얻은 상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익되게 할 거냐. 우리 불교계가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너무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좀 우리가 전 작은 불씨나마 참 이 날개짓이 힘이 없지만 그 어떻게라도 다시 살려볼 수 있을까 이 불씨를 그런 마음이 생겨서 예. 떠나보면 좋겠다. 발전해서 더 좋은 사람들 불교를 옹호해 주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요. 그분들이 다시 스님들을 또 외워해 주시고 또 스님들은 편하게 공부만 할 수 있다면 불교는 다시 또 튼튼하게 또 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그만한 생각으로 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두철 살았습니다. 저희 도반이 원정스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다른 데서 선방에서 철을 놨는데 그 스님도 너무 순수하시고 저는 또 철이 없습니다. 저는 그리 철이 없고 그래가지고 둘이 어떻게 마음이 맞아가지고 그러다 보니 도반이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래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질문 좀 받겠습니다. 하십시오. 궁금한 거 없으세요? 요즘은 유튜브에서 뭐 궁금한 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해주고 싶어요. 마음을 순수하게 열어라. 그냥 행복해라 이 순간. 응? 내가 이 순간 행복하지 않는다면 계속 나는 행복하지 못한 것이니까. 내가 지금 미소를 짓고 웃었을 때 나의 미래는 미소 짓고 웃는 것이고 내가 지금 불행한 마음과 화가 난다면 미래는 계속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고통도요. 무지무지의 고통이 그 끝자락에 딱 떨어져 버리면 어떤 게 딱 나오냐면 행복함이 와요.
거짓말 같죠? 사람은 말입니다. 땅에 떨어져요, 인간. 누구나 다. 왜? 평등하니까. 잘난 놈 재벌만 행복하고 우리 없는 사람들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고 모두 다 평등하게 똑같이 줬어요. 조건을. 근데 어떤 놈 그 조건을 줬는데 안 행복해. 안 행복하다니까 그 사람은. 왜? 지가 욕심이 많아서 안 행복한 거예요. 그냥 지는 이 정도 가졌는데도 아, 저 인간들 나보다 더 많이 가졌으니까 아우 나는 진짜 짜증나. 왜 다른 사람들 너무 잘 살아. 나는 짜증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를 자기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말을 할 겁니다. 너는 이 정도면 충분히 행복한 거야. 그것만 자기 소리만 들을 수 있다면 당신들은 성공한 인생이고 아주 행복한 불자가 될 것입니다. 네, 승주였습니다. 아직 이 승주 스님이 그 하동에 계십니다. 네, 선방을 가지고 계신데 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일주일은 안 돼. 한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가셔가지고 수자부모님 회원이니까 쌀이 없으면 쌀을 주실 거고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혹시 남편한테 이 구박 받으면 한번 찾아가서 1박 2일 쉬고 오시고 또 사실 오늘 지금 그 스님한테 지금 회원 명부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매일 아마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출근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줘야지. 아, 걱정입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한테도 뭐 있습니까? 아유 기분 좋아라. 아유 자 기름값입니다. 예, 정말. 아유 나 기름값 받으러 온 거 아닌데. 아닙니다. 기름값 아니에요. 대충이 제 인부한 사람 할까요? 예예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아유, 인사하겠습니다. 네, 되겠죠? 네. 예. 역시도 유튜브는 승주 TV라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 승주 TV의 유튜브의 구독자는 지금 1,100명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고요. 예. 아유 머리가 단절해. 제가 말입니다. 제가 제 자랑을 잘하는데 갑자기 자랑하니까 머리가 간지러워서요. 어디 씻을 때도 없고 어쩌고. 그리고 저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빡시게 일 시킵니다. 오시면. 일 많이 하면은 무료로 이제 잘 수 있고요. 일 안 하고 농띠 피우면은 5만원씩 받습니다. 그리고 텃밭에서 이렇게 읽어가지고 가보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니 회장님 여기 저 양진암에 공양 오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요? 예. 지가 원래 탁했는데 좀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좀 맑긴 맑습니다. 예. 예. 우리 어머니는 어떠셨습니까 여기? 저는 지금 너무 한해 자가지고 예. 하늘을 확 섞은 것 같은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 나오는 거 이렇게 다 봐야지. 안 그러면 일로 좀 이렇게 언제 없어지면 어떻게 하셨는데요? 다 나와요? 예. 투피 좀 아 이것만 더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김치 뭐 좀 표정이 좀 네 맞아. 아 양진암에 그 스님들 숙소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네, 정스럽게 생겨가지고요. 네. 아 이제 간단하게 좀 이야기 좀 몇 마디 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양진암 내리막이거든요. 여기가 해발 500m예요. 그래서 좀 험하죠.
이제 길을 헤치고 이제 내려가면 이제 한 밤에 지금 4시니까 한 8시 정도면 도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하게 바쁘고 적당하게 노동하면서 적당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주주가 조금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가 계곡에 물이 없는데, 물이 없었는데, 비가 많이 왔나 봐요. 여기가 물이 있어요. 원두커피도 두 개 얻었고요. 두봉다리하고 또 포도즙 뭐 얻었습니다. 포도즙 한 통. 그리고 야외에 사람들 오면은 좀 가볍게 덮으라고 담요도 주시더라고요. 수자회에서 그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하루는 동화사 양진암에서 오늘 하루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파동에 들어가서 파동에서 일하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손주였습니다.